웬일이야? 형님, 앉아. 제가 지난번엔 너무 흥분했었어요. 식구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. 근데 저도 한 대 맞았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퉁 쳐주세요. 무슨 소리야, 동서? 동서는 두 대 때리고 난 한 대 때렸잖아. 무슨 계산이 그러냐? 그러면 그냥 지금 저 한 대 더 때리실래요? 됐고, 왜 왔어? 형님은 경준이하고 질부 사이 반대신 거죠? 반대긴 한데, 솔직히 젊은 애들이 지들끼리 좋아서 연애한다는 걸 어른이 무슨 수로 뜯어말리겠어? 어머, 그러면 그대로 놔두신다고요? 형님 뭐 혹시 미리네 엄마가 재벌집으로 시집가면 콩고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뭐? 동서는 지금 나를 속물 취급하는 거야? 아이고, 진짜 큰 마음 먹고 마주 앉아줬더니 콩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가 동서 같은 줄 알아? 아니, 뭐 그렇게까지 발끈하고 그러세요. 그냥 여쭤본 거예요. 솔직히 미린 엄마 재혼해서 밖에 나와 살면 남인 거잖아요. 아유, 기가 막혀. 지금은 내 며느리거든? 뭘 잘했다고 다시 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, 동서? 내가 혜미 낳았을 때 얼마나 잘해줬니? 동서는 내 새끼들 콧물이나 닦아줬어? 난 혜미 똥기저귀도 갈아줬어. 갑자기 옛날 얘기는 꺼내시고. 괘씸해서 그러잖아, 괘씸해서. 어? 왜 내 자식을 자꾸 건드냐고.